자, 드디어 눕씨 1992 왔습니다. 노스페이스 공홈에서 샀고요. 딱 봐도 이제 에코 눕씨 1996이랑 다르게 밑단이 길고 필파워? 우모량이 확실히 좀 덜하죠. 그러니까 좀 깔끔한 핏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덜 따뜻하긴 하겠죠. 한겨울에 입기는. 자, 먼저 이 어깨 패치. 요게 좀 이쁜 것 같아요. 아까 잠깐 입어봤는데, 이 어깨 패치, 이 옆으로 봤을 때 요게 조금 매력적이더라고요. 노벨티 눕시보다 더. 굉장히 심플하게 뭐 달린 게 없어요. 그냥 이 줄끈 하나고, YKK 지퍼는 뭐 당연하고, 요걸로 당기면 되는 겁니다. 다른 뭐 눕시들에 비해서 뭔가 심플하죠, 확실히. 자, 그리고 369,000원 정가구요. 크림이 더 싸긴 합니다. 크도 싸이긴 해요. 예. 물론 이제 뭐 해외판, 국내판 이렇게 있다고는 들었는데, 아무튼 뭐 992 요거 좀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다면 크림에서 구매하시면 좀 더 저렴합니다. 예. 이건 정가예요, 정가. 라지 사이즈고. 여기 뒤에도 자수 있고요. 뭐 사람들이 이제 노스페이스 눕시 너무 많이 보인다 하는데 아마 다 종류가 이렇게 다 다를 거예요. 1996, 뭐 에코 눕시, 뭐 온볼 눕시, 뭐 1992 이런 식으로 다 다를 거기 때문에 다 똑같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노스페이스 바뀌어 있으면은 노스페이스 이렇게 바뀌어 있으면은 좀 똑같이 보이긴 해요. 그냥 대충 봤을 때는 관심 없는 분들이 봤을 때는. 자,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. 자, 착샷이고요.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깔끔하죠? 되게 깔끔하고 심플하고 이 어깨 패치 요것도 너무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노벨티보다 훨씬 저는 이 1992 어깨 패치가 훨씬 더 이쁜 것 같습니다. 자, 앞모습 이렇고요. 옆모습, 이 패치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돌고, 자, 디테일 이렇습니다. 되게 심플하고 저는 마음에 듭니다. 1996만 입다가 이게 슬림하고 심플한? 솔직히 좀 너무 얇아가지고 진짜 확실히 좀 한겨울에 추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좀 깔끔하게 그냥 자차로 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1992가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이게 그 카니에? 그분이 입어서 좀 더 그 칸에 입은 그 사진 막 돌아다니고 하죠. 1992. 물론 그거는 이제 이 블랙이 아니라 그레이색이긴 하지만. 자, 이제 짱구면 이런 느낌이고요. 상당히 심플하지만 자차를 이동하시거나 그냥 잠깐 어디 나갈 때 잠깐 어디 산책 아니 뭐 쓰레기 버릴 나갈 때 그 정도 가는 정도는 이 얇지만 심플하고 깔끔한 이 1992 눕시 추천드리겠습니다. 자, 저는 처음이었고요.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